안녕하세요. 연우리형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생각 유천제 327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8번째 유형별 문제 1-1이네요. Royal Garment 옷이죠. 왕족의 옷은 found in the tombs of 고대 이집트의 무덤에서 발견된 것들은 reveal no evidence 증거가 없다. 뭐를? Having been mended 수선된 증거가 없다. 이런 거죠. 이러한 발견은 이러한 내용의 발견인 거죠. Found 알아냈다. Discovery로 바꾼 거죠. 시사한다. That the rulers 이집트의 지통치자들은 opt 선호하는 거죠. 뭐 뭐뭐보다는 뭐뭐를 선호한다 이런 게 되겠죠. 뭐 쉽네요. 그럼 뭐 거의 어렵지가 않아요. 내려가 볼까요? 안 보이니까 내려가면은 disposal 그냥 없애버리는 거예요. 수선하기보다는 그냥 쓰고 버리는 거죠. sacrifice 희생, 왜 낭비, 영적인 건 humiliation 수치예요. 창피 이런 거죠. 그럼 뭐 뒤에 있는 걸 리페어다 보고 opulence라든가 뭐 이거 풍요로운 건가요? opulence가 comfort 위로 세속적인 것, charity, 헌신, 뭐 이런 거죠. 자선기금, 헌신, 이런 건데, A번이 답이 되겠죠. Opulence는 풍부함이겠죠. 그 다음, 1620번, almost all recognize, 거의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Non-scientist, whereas layman, 평민과, 아마추어와, 비과학자들은 interested in 과학에 관심이 있다고. Yes, scientists have been trying to classify only those. 하지만 과학자들은 trying to 분류를 하였다. Those who are involved in 뭐뭐뭐에 classify ASB죠. 순수한 과학자라고. 아하, 과학적인 연구, 과학적인 관행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엄격하든가 뭐 이래야 되겠죠. Involved in 관여하는 거죠. 뭐 어떤 과학이냐? 정통적인 것도 되고, rigorous 엄격한지도 되고, specialized도 되고, broad도 되고, democratic은 좀안될것 같고 뒤에 보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죠? More inclusive view죠. 더 포함적인 거. 다 과학에 포함시키는 거. 포함시키기를, 뭐 한다는 거죠? 포함시키는 것을 뭐 하는 거? 포함시키는 거를, 더 포함적인 권해에 대해서 납득을 하지 못하고, unconvinced도 되고, 분명히 말하다 좀 아니고요. sympathetic, certain 확신, 거부하는 거. 뭐 거부하는 건좀 되지만, 앞에 있는 democratic이 전혀 안 맞죠? 따라서 B번이 그럴듯하죠. 엄격한 과학적인 관용에 관여하는 사람들만을 순수한 과학자로 칭한다. 그래갖고 뭐 한다는 거죠?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인 거 받아들이는 그러한 견해는 확신을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B번이 답이 되겠네요. 납득하지 못하는. 그 다음 1621번도 퀀텀 시어리 양자역학은 근본적으로 멍청하고 부자연스럽고 and 나쁜 걸로 계속 가야죠. 상식과는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 양자역학 뭐 인식 가능한 해독 가능한 뭐 여기서는 그건 생기는 피가 같은 거 같은 혈족의 같은 마음의 뭐 혈족의 동족의 그런 뜻이고 incompatible 양립하지 못하는 상식 가능 양립하지 못한다. C번이 그냥 답이 되겠죠. 그 다음 1622번 별표 3개 줬네요. 좀 어렵습니다. Opponents of the research in the 연구 기간을 반대하는 사람은 그 연구 기간을 반대하는 사람은 뭐라고? 라떼리를 붙여가고 막 나빠야겠죠. Anachronism. 크론이 시간이죠. 크론. 시간에 어긋나는 거죠. 시대착오적이다. 그럼 나쁜 단어가 묻어줘야죠. 엘리스트적인. 근데 뭐 엘리스트가 못 붙나 안 붙나 뭐. 이거는 뭐 군주의 irreproachable 비난할 수 없는 이거는 비난할 만한 commendable 칭찬할 만한 이렇게 되는데 알 수가 없어요. 더 읽어보면 rivaling those of 맞먹는 뭐뭐를 갖고 있다. pre-revolutionary French 프랑스의 귀족들이 하면 뭐 특권이죠. 특권에 해당하는 bequeathed 또는 privileged도 되는 거죠. 사치품도 들어갈 수가 있지만 그러한 맞먹는 거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맞먹는 거, 퍼키시라든가 엘리스트적인 엘리티스트, 엘리트의 그 시대 착오성을 갖고 있다고 비난을 한 거죠. 그 기간에 대해서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이 그 기간에 적대적인
대하는 사람들은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지들이 무슨 엘리스트라고. 그리고 뒤에는 트리뷸레이션은 아니고 럭셔리 사치품, 어플릭션 가하는 거, 뭐, 때리는 거 이런 거죠. 프리빌리지는 되지만 이게 칭찬할 만하다라고 앞에가 전혀 안 맞죠? 자, 그래서 뭐 그렇게 합치면 돼요. 제음이 동사로 낙인 찍다, 오명을 붙이다 이 뜻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엘리트주의, 언약을 시대착오, 노빌리티, 퍼커시즌, 특권이라는 뜻인데 완전히 요구를 한 거죠. 완전히 요구하는 거. 퍼는 사로우리에 완전히 그다음에 퍼커짓인데 이 퀴즈는 꾸아에레 요구하다 묻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수입은 팁을 안 주면 난리가 나죠. 퍼커짓 특권 임시수입 합법적인 부수입 팁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리뷸레이션은 이게 테레레가 트리가 비비는 거예요. 비비고 누르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괴로운 거죠. 트리뷸레이션은 재판소고요. 뭐 등등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커맨더블 칭찬할 만이죠. 그렇지만 조금 어렵네요. 뭔 내용을 얘기하자는 거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보면 이거하고 이게 이제 두 개가 프리빌리지하고 요게 같은 쪽이고 엘리티스트하고 커맨더블 이거 칭찬할 만한 게 아니죠. 엘리트라는 건 나쁜 뉘앙스로 얘기한 거죠. 지금은 이 라떼를 붙이는 거니까 나쁜 쪽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트는 나쁜 거죠. 그래서 여기 커맨더블은 안 맞고 요거는 또 요거하고 요거 맞고 그래서 속어법에 의거하면 뭐 여러분이 2번은 안 되고 A번이 답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 속어법을 이걸 동원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도 느낌이 잘안 오고 속어법을 간혹 동원하면 이렇게 잘 풀리는 문제도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뭐 어렵지만 어떡하겠어요. 뭐 이렇게 재수 없는지 문제가 걸리면 대충 해갖고 여러분이 느낌새가 빡 쳐지면 이 어휘에 대한 느낌이 팍팍 오면 네이티브 같이 어휘에 대한 느낌이 팍팍 오면 D2번이 아니고 A번이 답이라는 걸알수 있는데 아무튼 조금 어려운 거죠. 아무튼 뭐 조금 어려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